제작진은 미니와 병웅이와 함께 심리운동 치료를 진행해보기로 했다. 심리운동의 목표는 자유로운 움직임을 통해 아이의 억압된 감정을 발산시키고 자신감을 되찾게 하려는 것이다. 아이들이 뛰고 움직이며 부딪히는 과정들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 병웅이는 지칠 때까지 매트에서 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학교나 집에서였다면 병웅의 이런 과잉 행동은 비난을 받았겠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그러한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이것이 바로 아이의 과잉 행동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낯설어 같이 어울리기를 꺼리던 미니. 미니는 병웅이가 재미있게 노는 모습이 부러웠던지 금세 놀이에 참여했다. 친구와의 부대낌을 통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은 아이들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 마라는 부정적인 충고에만 익숙해져 있던 아이들. 그러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좀 더 따뜻하게 이해해주는 시선이었다. 다음에 또 놀러 올 거야? 네, 당연하지. 어우, 당연하지요. 네. 뭐가 제일 재밌게 놀았어, 오늘? 재밌었던 거 한 번. 어떤 게임? 발로 까는 거. 발로 까는 거? 내가 치포대 뻔했는데 안 죽었어, 살았어요. 그랬어요? 네. 여기 또 오고 싶어요? 당연하죠. 쓰러뜨릴 때 병웅이는 뭘 느꼈어요? 기분이요.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만큼? 하늘, 땅만큼. 나는 땅만큼.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장난감이라던가 뭐 이렇게 시끄럽게 놀면 저희가 무조건 안 된다고 그 애를 이렇게 억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걸 이렇게 쌓아둔 게 아무래도 그런 게 있지 않나. 그 오늘 보니까 여기서 스트레스를 다 푼 것 같은데. 친구들 간에 이게 동화되는 저기가 없어요. 친구 교류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언어나 모든 것들이. 근데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오늘 이런 작업을 통하면 좀 풀 것 같아요. 너 왜 그래? 하지 마. 너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주눅이 든다 그러죠. 그 주눅이 들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굉장히 상실이 되다 보고 또 자기의 그 하는 행동마다 다 성공률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존감도 낮고요. 그래서 이 ADHD들이 이런 놀이를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발산을 통해서 자기 에너지를 좀 축적시키고 놀이를 통해서 자기 통제라든지 자기 그 규제를 배워요, 아이들이. 그리고 또 이제 그 친구들끼리 어울리면서 그 사회적인 규칙을 배움으로써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능하면 그 움직이는 것을 수용해주고 그 움직임을 통해서 그 자신이 하고 있는 놀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되는 거죠. 아이가 흥미를 보이는 것들을 찾아내 진행되는 놀이치료 역시 ADHD 아동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사회성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저희가 사실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근데 사실 그때는 저희가 언어로서 뭔가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고요. 뭐 미술이라든가 뭐 음악이라든가 무용이나 동작과 같은 다양한 예술 매체로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도록 합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민이.
그리고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 알고 이해하는 어머니가 있기에 ADHD는 아이에게 더 이상 무거운 족쇄가 아니다. 요즘 엄마는 기분이 좋다. 용민이가 엄마를 위한 특별한 청소기를 발명해 준 것이다. 지난 8년 동안 화도 나고 울기도 했지만 확신을 가지고 아이를 기다려온 어머니의 노력이 오늘의 용민이를 만든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중간에 포기하시는데요. 이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기다려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그게 빠른 시일 내에 뭐 내가 1, 2년 치료해서 이게 확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어디가 진짜 다쳐서 골맞으면 확 수술해서 깨매버리면 낫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일이 걸려요, 사실은. 그리고 근데 정말 기다려주는 마음을 갖고 아이한테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존심. 너는 그리고 정말 축복받고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너는 축복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아이한테 인식시켜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산만하고 충동적인 행동 때문에 미완성 작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술과 의학, 과학 등 여러 분야에 관심과 열정을 쏟았고 곳곳에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산만하고 충동적인 행동 때문에 문제아로 낙인 찍히기 쉬운 ADHD 아이들. 그러나 이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준다면 이들은 분명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ADHD 아이를 둔 한 어머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치료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부모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아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아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노력과 의지를 잃지 않을 때 ADHD는 병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